지금 시원이라고 그녀이 적은 동창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. 첫째 최고의 히트곡이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? 호수는 이름 아시나요? 그 다음에 방방뜬 노래가 타타타. 그래가지고 요즘 김국환 씨 돈 500만원 줘도 모시기가 힘들어. 왜 그런 줄 아세요? 달래강 때문에. 여러분, 김국환 씨입니다.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제일 먼저 숙창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인사드렸으니까 가까스로가 짧긴 짧죠? 호순이! 네? 저기 요즘 세상이 좀 그렇고 많이 좋아져가고 있으니까 저 느린 노래보다는 빠른 노래 가지고 좀 신나야죠. 자, 두 번째 노래는 바라같은 사람. 네? 바라같은 사람. 바라같은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.
싶습니다. 이 아주머니는 다수도 안 치고 네? 아 누군지 모르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한테 너를 알겠는 마찬가지지 뭐야. 근데 많이 더 기다리셨어요? 네. 여기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? 2시. 안되네 이제 저기 새참 먹을 시간 됐네. 근데 우리 저 그 아까 저 사회봤던 그 종구 형님이 우리 고향 형인데 3시까지 오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어디 갔다 오는데 길이요 혈압 퍼져요.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여기 광화문에 또 뭐 허드구먼 지금 경찰서 뚝 그만 끝나라고? 어 그냥 한 것만 더 하고 끝날게요. 그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발레가 한 번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눈물이 향이 되고
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가 대신...